20대부터 80대까지 폭넓은 연령대의 남성으로만 구성된 합창단이 있습니다. 청주 남성 합창단인데요. 매년 정기 공연을 열고 있는데 입장료가 라면 한 봉지라고 합니다. 17번 모인 라면은 사회복지기관에 전달하고 있는데 합창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특별한 합창단을 이윤희 기자가 만났습니다. 청주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청주 남성합창단의 제19회 정기연주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2005년 2월 창단한 청주 남성합창단은 20대부터 80대까지 간호사, 트럭 운전기사, 공무원, 병원장 등 다양한 나이와 직업을 가진 70여 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주회에는 이영석 지휘자와 이지연 피아니스트, 특별 출연으로 이주영 바이올리니스트와 함께 34명의 단원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꿈과 희망의 이야기를 주제로 1부 성가 연주에 이어 2부에는 장구와 태평소를 사용한 한국 민요, 마지막 3부는 가요와 러시아 민요를 연주했습니다. 청주 남성합창단은 특별히 매년 정기공연 입장료로 라면 한 봉지를 받아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라면을 사회복지기관에 저희들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십시일반에서 작은 살아올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또한 유병인 단장은 일상에 지친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공연을 통해 단원들도 위로와 감동을 받아간다고 말합니다. 한편 청주 남성합창단은 정기 연주회 이외에도 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하며 봉사활동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윤희입니다.